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들은 다 하셨죠? 예. 저는 여기 와서 아침을 얻어먹었습니다. 저 앞에 그 선생님이 그 집에서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을 건조시킨 거를 가져오셔서 아카시아 꽃차하고 한 잔 얻어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흥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또 이 시흥시하고도 제가 인연이 오래전부터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0주차라고 제가 들었는데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약초들이 먹어야만 약이 되는 걸로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들을 집안에서 키우고 보고 듣고 만지고 먹으며 느끼는 이런 약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주차 하셨으니까 약초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 하셨죠? 네? 약초 이름 10가지만 쭉 외워보실 분 계십니까? 약초 이름 10가지. 크게 한번, 아니 10주차 하셨으니까 이제 써먹써먹한 것도 다 없어졌죠? 여기 한 분이서 한번 쭉 외워보실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약초 학교에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약초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약초, 귀한 약초들로만 생각들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장 지천에 많이 깔려져 있는 식물들 10가지만 외워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깔려져 있는 식물들이 뭐 있죠? 대표적으로 민들레, 쑥, 그렇죠. 이런 주변에 가장 지천에 많이 깔려져 있는 식물들이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고 우리하고 가장 잘 오랫동안 교류하고 살았던 약초들인데 너무 또 반면에 홀대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쑥뜸, 쑥떡, 쑥국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쑥이 어디에 좋을까요? 네, 여성 생리계통에 좋고요. 또 그 정도입니까? 맛있을 거. 쑥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쑥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식물들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서 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흥시에 계신 분들만 해도 도심 속에서 그래도 상당히 지리적인 조건이 좋은 곳이 여기 시흥시라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안에서. 여기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 그 생태공원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하고 신경을 많이 써놓는 중에 한 군데가 여기라고 보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 와서 쭉 보니까 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미소가.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입안에서 솟구르는 침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꼭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먹고 복용을 하고만이 아니라 이런 침이 솟구르는 것만 가지고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그 허준 선생님의 책에서도 이게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싸우면서 쓰는 이게 속불리는 침은 우리 몸에 굉장한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웃으면서 재밌게 살때 침을 많이 속불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자, 심차게 한번 웃고 시작하실까요? 예. 옆에 분한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분한테 늘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할 때, 옆에 분한테는 기분 좋게 해서 그 침이 좋은 침이 솟구릴 것이고, 내가 또 옆에 분이 고마워하니까 좋은 침이 솟구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얼굴이 윤택이 나고, 광택이 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니까 많이 웃으시고, 자, 또 옆에 분한테 무사히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수를 치게 돼도 우리가 혀를 돌려주고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늘 박수를 많이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북인들이 그 소금을 굉장히 적게 먹기 때문에 건강하고 병을 적게 걸리는 반면 우리 동북인들은 동남인들은 그짠 것을 많이 먹고 젓갈 종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수하지도 못하고 질병에 많이 걸리는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도 같은 거는 적게 먹어야 좋다라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는데 또 반면에 소금을 굉장히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들은 소금들이 염전 같은 데서 그 메스컴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이 염전에 막그 장판 같은 거 깔아가지고 소금을 채취하고 하지요. 그래서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장판에 있는 이 화학물질들이 소금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접해 들으실 건데 이런 걸 철저하게 어디 잔그 천연 그 염전에서 채취하는 소금 같은 거를 잘 드시고 소금만 잘 드셔도 우리가 그 함초 같은 데에서 생산되는 염도만 가지고 유지해도 뭐 200살까지 살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맛에 대해서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그거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에 좋다. 다 아시는 사들이니까 앞에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뒤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뭐 탈피하고 싶은 거는 뭐다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지요. 귀농해서 이 우리 약초를 가지고 귀농 한번 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선생님 한분 귀농에 생각 안 하십니까? 귀농 하고 있죠. 귀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귀농은 돈이 없어도 되겠죠? 안 되죠. 절대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도 여기 지금 허준 약초 학교에서도 50시간인가? 이 귀농 프로그램에 아마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시간인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거양득 아주 약초 공부도 하시고 귀농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넷에서 또 나머지는 하셔도 아마 100시간 수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아, 예. 이렇게 되면 귀농하실 때한 3억 정도의 정부에서 아주 저리로 지원도 해주고 또집 같은 거 수리하고 살때한 5천만 원씩 또 아주 저리로 장기로 막 공짜 대신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 집안 어른들이나 동료들, 선배들 뭐 이런 지인들을 따라서 내려가면 농업을 그저 더불어서 같이 갈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내려가도 나만의 색깔을 철저하게 만들고 내려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귀농귀촌 그 강의를 하고 제가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 농림부산화 민속식물생산자협회 회장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자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또 귀농해서 실패를 보고 올라오시는 도로 역경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도심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 물론 생활의 찌들임이 아니라 도심에 찌들어서 있던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하면 귀농을 해서 또 귀촌을 해서 자연과 더불어 가고자 하는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시되 여기 밑에 보시면 자본농업, 기술농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술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농업. 자본농업은 이미 우리나라 농업, 농축산, 수산이 다 모두가 대기업들이 점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가지고는 대기업들하고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평수에서도 이 뒤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민속식물 약초가 상당히 고부가가치 올릴 수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관심을 전혀 안 가졌던 식물들인데요. 이런 식물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귀농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봤으면 하는 욕심도 부려봅니다. 그래서 귀농은 계절별로 어느 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겨울. 예, 맞습니다. 겨울, 가을 거지가 싹 끝난 다음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을 거지가. 그래서 가을 거지가 다 끝나면 어때요?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때 내려가서 그 전에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관망을 하고 탐색을 하고 해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초겨울에 내려가시면 김장까지 다 해놓고 먹을 거를 다 거둬들였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워요.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진지하게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빈손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한 도금만 사가면 돼요. 그거 먹을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교류를 하고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새내기 농사꾼이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한 지혜 중에 하나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내려가는데 꺼들먹거리고 내려갔다가 지역에서 융합을 못하고 결국에 포기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보면 인심 좋은 곳으로 인심 좋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전국에 지역적으로 한 군데씩은요 상당히 배타적인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국에 다 그런 데 한 군데씩 있습니다. 경상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뭐 전라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도 있고요. 여기 안성 쪽이 고향인 분 계십니까? 안성 쪽. 안성 쪽 같은 데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안성. 네. 근데 세종시 같은 데도 그렇고 해남 쪽 같은 데도 한 군데씩 다 있어요.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배를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 제가 왜 안성 쪽을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권 지역에 가까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는 지인이 한 4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만 4년이 안 됐습니다. 돈을 한 몇 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귀농을 했어요. 된장을 담기 위해서 된장이 몇백 개 항아리에가 항아리 하나에 옛날 항아리는 지금 구매하려면 3,40만 원에서 5,60만 원을 줘야 구입을 합니다. 아시죠? 근데 지금 신작 항아리는 더 비싸요. 신작 항아리가 숨쉬는 항아리, 전통 항아리를 지금 구입하려면 그만한 크기 80만 원을 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500개만 사도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십시오. 상당한 수치가 나와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분도 제 이야기를 안 듣고 아무 내 돈 주고 내가 내려가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물론 하시면 돼요. 근데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도 내려가서 야심차게 굉장히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합니다. 항아리를 쫙 깔고 제일 좋은 콩을 구이매에다 된장을 담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시거리를 하고 진정거리도 아닌데 진정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때서 아 내가 지역에 와서 융합을 못했구나. 내가 거들먹고 있구나.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봐주겠어요? 저건 상술이야.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계신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 해도 점잖게 가시는 게 옳은 방법이고, 가서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봐도 줘라라는, 지금은 고향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셔도 도심 속에 살던 사촌들이나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산소를 내려가려고 못 내려오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우리가 정도가 틀리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려가셔야만이 실패 볼수 있는 원인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큰 데에서 실패 보는 게 아니고 작은 거에서 실패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9억 9천만 원을 들여놓고 1억을 못 들여서 부도가 나잖아요. 9억 9천만 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거에서 부도가 나거든요. 그걸 막다 못 막고서. 그런 거 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홀히 볼수 있는 거를 오히려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역 안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 네 번째. 우리가 재배할 농산물, 즉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을 아무거나 심어도 된다. 저건 절대 안 되겠지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나하고 절대적으로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 나하고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농업을 하시면 안 돼요. 대개 보면 귀농 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어디 내려가서 농업을 했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오이 농사를 지어서 상추 농사를 지어서 야 1년에 두 부부가 뭐 8천만 원을 수익을 낸대. 1억을 수익을 낸대. 이 이야기만 듣고 대충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귀농했다가 식객에서 빚쟁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일이 몇 프로 정도나 될것 같습니까? 70%. 선생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70%가 넘습니다. 그럼 100명이 내려가면 70명이 다 망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서 내려가시되, 이 농산물은 옛날에 우리가 사과 하나에 한 5, 6년 전에 사과 하나에 한 4, 5만 원씩, 3, 4만 원씩 갈때 아시죠? 네. 사과 하나에. 그것도 아무 데서나 못 샀습니다. 백화점이가 줄서에 샀고. 아니요, 한 5년, 5, 6년 전 이야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사과 안 사셨습니까? 매수금도 안 보셨고. 야. 선생님 보셨습니까? 그 사과에다가 합격, 축, 승진, 그럼요. 3만 원, 4만 원, 많게는 5만 원, 6만 원씩도 갔습니다. 네네네. 그분이 어디에서 착안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우리가 보면 아유 더러워 할수 있는 거에서 착안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색깔을 내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사과오에 까치가 와서 볼일을 본 겁니다. 쉽게 해서 즉 까치가 똥을 싸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얗게 그 이게 닦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다가 전기 테이프 있죠? 전기줄 이렇게 그 감는 테이프, 까만 테이프를 글씨를 오렸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붙여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손자 이름을 거기다 써서 붙였답니다. 손자 이름. 그대로 손자 이름이 나와진 거예요. 그걸 착안을 해서 대량으로 판박이를 갖다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박이 나셨잖아요. 그분만의 색깔이, 사과 맛은요,
맛이 사과가 사과지. 그죠? 그래서 나만의 색깔을 정확하게 낼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농업은 지금은 3장 통합으로 농장, 공장,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시스템. 적은 평수에서도요, 나만의 색깔을 또렷하게 내놓으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 우리 전 세계 이제 FTA가 체결이 돼서 특히 중국하고 FTA 체결이 돼가지고 다잘 아시죠? 내년부터는 농산물 내지 약초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럼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토종 민속식물 약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속식물 약초밖에. 이거는 FTA가 아니라 뭐가 체결이 됐다 해도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서 도로 역수출할 수 있는 무한대의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홀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하실 때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도 먹는 농업, 보는 농업, 듣는 농업이 있지요. 먹는 농업 다 아시죠? 보는 농업 다 아시잖아요. 듣는 농업은 뭐가 있을까요? 듣는 농업. 듣는 농업. 제가 강의가 재미가 없나 이렇게. 듣는 농업 새소리. 뭐 애벌레 같은 거 요즘 아주 6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굼벵이 60동 아 60평짜리 한 온실 하나에서 굼벵이 농사를 져가지고 억대의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농은 대기업들에서 이미 다 차고 들었습니다. 닭 하면 어디가 생각나지요? 닭 하림이죠. 또 소,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서 지금은 내가 돼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돼지 축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대기업에서 돼지 새끼를 사줍니다. 돼지 새끼를 사줘요. 그래서 100kg 나갈 때까지 당신이 이걸 먹여주시오. 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종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종이 되는 시대. 병아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림에서 병아리 싹다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키우기만 하고 매일 모이 주고 그 사람 머슴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몇 개월 사료를 몇 키로를 가지고 몇 닭을 1.5kg, 1.5kg, 뭐 3kg, 3kg를 만들어 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행동을 딱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못했을 때는 다내 책임이에요. 자, 닭이 요새 몸병 걸려가지고 AI 때문에 난리들이죠. 이 피해는 누가 볼까요? 농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농민들이 막 아스팔트 농사 짓겠다고 나가서 땡볕에서 데모하고 하지요. 오죽하면 가 데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유롭고 배부르면 데모 허락해도 안 해요. 가서 농사 짓지. 근데 요즘에는 그 매수꾼에서들도 조금 편의 방송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배가 불러서 가서 데모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글쎄요, 배가 불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배고파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대농보다는 소농으로, 여러 대농은 지금 우리가 가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본농업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농으로 취미생활을 벗어날 정도 되는 걸 가지고도 머리만 잘 쓰고 나의 색깔을 만들어내면 농사는 앞으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저는 농사꾼 일꾼으로 전략하는 농법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간단하지요. 귀농은 농업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내려가시는 거고요. 귀촌은 여의 가서 이제 전원 생활 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귀촌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한데 가서 조용히 별장 같이 지어놓고 좀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귀촌자라고 그러시고요. 농업을
직업으로 삼아서 소득 창출을 올릴 분들은 귀농, 농업인이지요, 농업인. 그 차이죠. 물론 귀촌 하시는 분들도 가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텃밭갈기 정도 하시는 분들이고, 귀촌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서울에도 집을 주거지를 두고 왔다 갔다 별장 비젓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네. 자, 이 책에서도 이게 다 나와져 있지요. 이런 거는 글로 그냥 보시고요. 오늘 3시간이 저하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 넘어가고 앞에서 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들이요. 우리나라 토종 약초들만 가지고요. 텃밭,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 이런 거를 홍보하는 여기 박람회장입니다. 이 박람회장인데, 이 박람회장이 코엑스에서 작년에 박람회를 했었는데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5회차 박람회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모두가 우리나라 약용식물, 한라에서 백두까지 약용식물로만 이런 집안에서도 보고 듣고 만지고 먹으며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지금도 상당히 문의들이 많이 오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라지 같은 거 보이시죠? 도라지. 여기에 뭐 곰치에서부터 백두산 그 두메부추 뭐 이런 귀한 식물들,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식물들, 두메부추 같은 거 아시죠? 두메부추가 이런 우리 일반 부추의 효능이 10배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메부추 같은 거는 지금은 구입하기도 굉장히 저렴하지요. 한 3,000원 정도면 한 포도에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때로는 2,000원 정도만 돼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 걸 놓고 잘라서 드시면 계속 이런 부추 같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들로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물들이에요. 자, 여기 나와져 있죠. 한국 민속식물 활용 경진대회. 우리나라 토종 약초들로만 가지고도 이런 식물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농하시는 분들이 내려가서 농사꾼으로 전략하지 말고 기술자로 전략하시지 말라. 여러분들은 내가 도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얻었던 이런 재능들을 쭉 접목을 시키면 예술농업으로도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술농업.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작은 평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엑스 전시장이에요. 코엑스 전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우리 민속식물 약초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100% 우리나라 그 야생화만 가지고요. 야생화.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약 700여 종의 약초만 가지고 식물원을 운영해 놓은 곳입니다. 식물원. 그래서 여기가 약 한 4,000평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약초만 가지고 이렇게 식물원을 했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동탄 신도시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한국 민속식물원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민속식물원입니다. 네네네. 이게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저는 진짜 자랑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한 노고를 투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유명한 멘토가 있었죠. 네. 우리 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건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밥상에 정작 우리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쭤봤듯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약초 이름 10가지 외워보시라고 하니까 쭉 외워보실 분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약초 학교 관리사,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따실 거죠? 자격증 따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따실 거죠? 다 따세요. 이게 기회예요. 나한테 주어졌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이 약초 관리사 같은 자격증은요. 앞으로 제가 뭐 이건 제가 짐작건데 이런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고 계실 걸로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꼭 받으시고 이 식물 10가지 이름만 외우시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쑥 그냥 막연하게 그냥 쑥 이름만 계속 외우셔서 늘 내 머릿속에 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질경이, 민들레 이런 지천에 깔려져 있는 식물들로만 10가지만 외우시게 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엄청난 반 한의사가 되십니다. 정말로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식물을 이름을 어려운 약초를 외우지 말라. 우선 쉬운 약초,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는 거 10가지만 달달 외워라.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가지 한 가지가 궁금증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쑥. 지철에 깔려져 있는 쑥이 어디에 좋은가 내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쑥을 자꾸 알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인병에 좋다, 쑥이 대표적으로 우리 체온 상승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우리 몸에 체온이 1도만 상승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럼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병이 싹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경이 하면 어디에 좋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디 가서 알아보고 뭐 책을 사서 알아보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질경이 효능만 딱 때려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 10가지만 외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 한의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름 10가지를 외우시는데 어려운 약초들은 나중에 하시고 산삼 먹으면 좋다라는 거 다 아시죠? 산삼 드셔본 분 계십니까? 선생님 드셔보셨습니까? 산삼 드시니까 어디에 좋아요? 다른 분 안 드셔봤습니까? 응? 산삼 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선생님 말씀이 지금 정답이에요. 산삼 드셔봤잖아요. 근데 어디에 좋은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좋다는 건 알아요. 그죠, 선생님? 좋다는 건 아는데 어디에 좋은지를 몰라. 근데 쑥 같은 거는 우리가 쑥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죠? 쑥. 그 정도만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쑥 하면 언제 쑥이 가장 좋을까요? 단오 전에. 약성은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단오 때? 갈쑥이라 해서 가을에 나는 쑥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갈쑥들은 안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게 죄송한 표현인데 무해한이에요. 너무 무식했어요. 무식해 한마디로. 그렇게 좋은 거를 갈쑥을 드셔본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쓴 것이 약이 되고 단 것이 독이 돼요. 그런데 갈쑥을 드셔본 분들은 갈쑥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쑥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좋고 어디 좋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보면 그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 추석 때 벌초 할 무렵 있죠. 벌초 할 무렵에 그 공기 좋고 산 좋고 오염 안 된 지역에 쑥 있는 데를 가서 벌초 해놓은 데다든가 이렇게 꼴을 벼는데 가서 보면 가을에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보시죠. 아마 이 시흥 주변에는 그런 걸 많이 볼 걸로 봐져요. 여기 그 무슨 강골 뭐 그 여기 연 무슨 골? 강국지. 강꼭지, 감꼭지, 관꼭지, 관꼭지. 그 주변만 해도 오염이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는 쑥을 접할 수 있는, 제가 거기 언젠가 그 연꽃 있는 주변에서 쑥을 한 가마니를 뜯어간 적이 있어요. 가을에.
가을에 와서 그 기술센터에서 야생화 그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구경을 하고 또 쑥을 한 가마니 뜯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쑥을 뜯어다가 저는 효소를 담습니다. 해마다 담가요. 그러니까 봄 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먹기에 굉장히 좋고 한데 우리가 쑥을 드실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드셨느냐면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이 먹던 음식이니까 나도 따라서 먹고 싶고 추억 있는 음식이니까 먹고 싶고 먹어보고 올봄 그냥 넘어가기가 좀 섭섭해서 쑥국 한번 끓여 먹고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 쑥이 어디에 우리 몸에 안 좋은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드셔본 분들은 별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쑥 같은 거는 봄 쑥의 효능이 배가 된다. 그래서 갈쑥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채취해가지고 아까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봄 쑥보다는 좀 씁니다. 쓴게 싫은 분들은 데쳐서 물에다 하루 종일 울궈놨다가 꼭 짜서 드실 만큼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하나씩 내서 쑥국도 끓여 드시고 또 떡도 해서 드시고 갈쑥 그 뜯어가지고 쑥 같은 떡 해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고요. 한번 해보세요. 써도 드십시오. 써도. 그 다음에 그쑥 씨앗을 받아본 분 계십니까? 쑥 씨앗. 쑥 씨앗을 지금 쑥 씨앗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도. 지금도 쑥 씨앗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쑥 씨앗을 이렇게 훑어서 말려가지고 껍질을 불어내고 후라이팬에 옅은 불로 해서 덮으세요. 덮고 놨다가 배앓이 같은 거다든가 뭐 기분이 좀 우울하다든가 할때 그걸 차로 옳고서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배앓이 같은 거할때 집에서 비상약 대신 쓰는 것이 뭐 있지요? 타서 많이 드시는 게 매실이지요. 매실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쑥 씨앗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우, 잘 먼지 같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늘합니다. 이렇게 쭉쭉 훑어서 말리면 그 껍질은 싹 불어내면 나가요. 근데 사실 껍질도 불어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져서 티백 속에서도 먼지 같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드실 때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껍질을 불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원도 우리나라 토종 100% 약초만 가지고 이 식물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쑥은요, 이따가 뒤에서 일러드릴게요. 쑥에 대해서 잠깐 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약초를 이런 박스를 짜서 씨앗 파종해서 집에서 키우는 방법을 박람회를 통해서 이게 가르쳐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도 보면 이그 지자체장님들 내지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토종 약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보호 내지 홍보할 수 있는 걸좀 해달라고 제가 저기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곰치 같은 게다 보이죠? 곰치 같은 거는 해발 800m 이상 고지에서 사는 식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캐다가 심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에 가시면 채취는 하시지 말고 지금은 모든 약초들을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초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야생화들도 전부가 농사를 다 짓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키우셔야 적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런 곰치 같은 것들도 높은 고지에서 사는 식물들인데도 그거 씨앗을 받아다가 육지에서 적응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놓은 출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걸 갖다 키우시면 집에 몇 포기만 갖다 키워도 며칠에 한 번씩은 뜯어서 쌈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여기도 다 우리나라 민속 식물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식물원 하면 떠오르는 게뭐 있지요?
식물원 하면. 야자수, 소린장, 어디 식물원이나 가든 공통점으로 똑같으지요. 물론 크기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근데 여기는 100% 우리나라 약초만 가지고도 이런 식물원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키우는 식물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저런 작품도 너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토종 약초만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지는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쑥에 대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쑥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쑥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화, 뭐 인진쑥, 개똥쑥 이렇게 어떤 약성이 좋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쑥을 우리가 유럽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는요 독성이 있어서 사람 목숨까지 해칠 정도로 큰 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쑥이 무에 무독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런 식물들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식물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은 진흥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너무 이제 그 시스템을 잘 해서 대통령도 못 들어가요. 그 옆 종자 보존 창고에는 그 전부 로봇가 들어가서 종자를 우리가 뭐 분양을 받고 싶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라산 정상에 사는 시로미를 내가 갔다가 한번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걸 분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대통령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전부 로봇가 다 그걸 찾아서 갔다가 밖으로 출구해 주지요. 그래서 그걸 또 자원을 갖다가 넣는 것도 전부 다 로봇가 해주고. 그 정도로 세계 메디 양각에 종자 보존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님도 그 진흥청에 오셔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다른 데만 다 둘러보셨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수원에도 한 군데 있고 저 전라도에 진흥청 이사 가는 이리에 거기에도 지금 한 군데 지어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자를 계속 확보해가지고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식물에 대해서 우리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지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하나 저 선생님한테 프린트해서 좀 드리라든지 메일로 별도로 드리라든지 할게요. 그래서 쑥도 여기 예? 뭐라고 말씀하시나 크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밴드에 여기도 보면 이 쑥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싸주아리 쑥 이팔 여기 싸주아리라고 나와져 있지요. 싸주아리 쑥. 이 쑥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가 뭐 개똥쑥, 강화 인진쑥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쑥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가장 지천에 깔려져 있는 쑥을 찾아서 드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쑥 같은 것도 뜸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쑥뜸 말고 다른 거 뜸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쑥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쑥이. 그래서 쑥 좌육. 좌육도 쑥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래서 쑥에 대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알아도 약초 학교에 입문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한테 야 쑥을 왜 먹어야 돼?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약초 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으면 그런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민들레가 왜 좋아? 어디에 좋아?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깔려져 있는 약초 10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판 전문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귀한 약초. 아까 제가 산삼을 여쭤봤는데 그 좋다란 건 알면서 못 먹잖아요. 귀한 약초는 우리가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게 마치 엄청나게 우리한테 막 큰 약이 될 것 같다고 한데 그건 때로 예,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될 때 먹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건강이라는 건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건강할 때. 근데 쑥 한 가지만 가지고도 민들레 한 가지만 가지고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을 충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저 87세 된 할머니가 중풍, 즉 혈전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혈압이 180 되었어도 이 쑥을 많이 드시고 220까지 올라가도요. 혈관이 튼튼하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습니다. 혈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쑥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150에서도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쑥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고 가기가 시간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파열작용. 그럼 파혈. 이게 혈관을 터뜨리지 않는, 그리고 혈관이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예. 여기 세 번째, 청열. 생혈작용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얘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한 인지수 이런 계속 드시지 말고, 자, 여기 네 번째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생리조절을, 특히 여성분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여성병에 굉장히 저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또 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여기 보면 뭐 쑥에 대해서 좋은 쑥 뭐 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대체식물로 하게 하고, 자, 우리가 방풍꽃, 방풍나물 아시죠? 방풍은 어디에 좋지요? 저기 나와져 있죠? 아, 나와 있네. 여기요. 풍을 다스린다고 나와져 있는데, 이게 풍예방초는 이게 만병, 방풍나물은 풍을 예방하는 방풍나물이다 해가지고 우선 풍예방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가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질환, 불면증 여기에 좋은데 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 밑에 뿌리를 약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집안에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요 한 3, 4개, 4, 5포기만 심어놔도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꽃도 예뻐요. 꽃송이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씨앗을 그 따서 꽃 한 송이 정도만 남겨놨다가 씨앗을 따서 바로 직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요. 그럼 새싹 나오는 걸 그대로 뽑아 솎아서 우리가 열무 솎아서 드시듯이 그렇게 뿌리 잔뿌리 있는 것까지 다 솎아서 드시면 나물로 해서 굉장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집안에서 우리나라 약초들은요, 거반이 반 이 지피식물, 그러니까 즉 초료로 돼 있는 야생 이거 야생화 그 약초들은 반 그늘식물이에요. 반 그늘식물. 네네. 반 그늘식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저기 큰 거는 저렇게 큰 거는 어렵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도라지 자르듯이 잘라서 울고 놨다가 나물로 같이 드시면 좋은데 이거 말려서 이제 차로 끓여 드시고 그러지요. 차. 그러니까 이게 뭐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집에서 한 세 포기 정도에서 이파리를 따먹을 정도 되려면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상추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부하 걸립니다. 상추도. 예. 아,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물병 속에 좋은 음료도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약재 뭐 달여서 드신다든가. 안 계셔요? 차에 물 대용으로 그거 드십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마모병에다가 이렇게 물만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리차가 둥글레 차가 뭐 우리 좋다 해서 계속 물 대용으로 그것만 드시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게 이뇨작용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수분까지 뱉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당하게 뭐 한의원에 가서 우리가 약을 지면 몇번 먹으라 하지요,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 그게 이유가 있겠죠. 많이 먹어야 좋을 것 같으면 한 일주일에 다 먹어 해치워버리세요, 이렇게 하지. 하루에 두개 내지 세개 먹으라고 않겠지요.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 몸에 좋다 하니까 무슨 차를 계속 끓여다 그것만 드시게 되면 언제든지 또 들어올 거라는 가상치하에 뱉어버려요. 몸으로 이렇게 빨아들이질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수분까지 배출시킨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뇨작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연생이에요. 네네,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근데 씨앗을 그 정도 되면 뿌리는 빼서 차로 끓여 드시고 씨앗으로 조그만하게 쫙 뿌려 놓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연하게 조그만하게 그 새끼 때 그걸 뿌리까지 빼서 나물로 해서 드시고 쌈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 자, 어성초 아시지요? 어성초.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질환, 아토피 같은 거에 굉장히 탁월한 야생초예요. 야생화예요, 저게. 그다음에 이 약초가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관상용으로도. 근데 얘가 냄새가, 얘를 접해보신 분 계십니까? 산에 가서 얻어오셨죠. 받아오셨죠. 냄새가 비리하죠. 그래서 그 냄새가 맡기 싫죠. 근데 그 냄새를 맡으셔도 좋습니다. 그 냄새를 자꾸 맡아버리면 어떤 결과냐.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냄새가. 머리를 맑게. 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맡지 않았던 냄새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게 머리를 맑게 풍란꽃 같은 것도 꽃 향기가 정신 안정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다가 저걸 갖다가 맡게 해주고 하면 굉장히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풍란꽃, 어성초. 농업에서도 이런 거는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어성초 같은 건 외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FTA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애들은 유행이 안 탄다. 농산물에서도 유행이 탄다든가, 가격 변동이 심하다든가, 이런 농산물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어성초 같은 거는 잘하면 1년에 7, 8회, 7번 내지 8번까지 출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은 앞으로, 이게 지금 아토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약까지, 크림까지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이 어성초 같은 걸 넣어가지고. 300초. 저런 건 고혈압, 당뇨, 변비에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저건 항암 효과도 있는 식물이에요. 300초 같은 거는. 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암 환자들한테. 근데 저 식물은 출하를 1년에 한 3번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3번을 한다고 보면 어성초는 7번을 하고, 그럼 농업은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저게 더 비싸겠지요. 똑같은 자본을 들여서 똑같은 농사를 지어서 저게 3번밖에 안 한다고 하면 가격은 저게 당연히 비싸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가격도 쟤하고 얘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약용으로 농사를 안 짓더라도 활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런 식물은 어디나 전국에 다 분포를 하고 있고요.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우초, 원추리는 다 아시죠? 원추리 같은 거는 나물로도 실질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꽃으로도 꽃꽂이 절화로도 많이 나가는데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얘는 꽃이 하루밖에 안 가요. 근데 이 꽃이 쭉 송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송이가 지고 바로 다른 놈이 피니까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색상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내고요. 이 겹꽃까지 또 나와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약초로도 쓰고요. 우울증에 굉장히 좋지요. 우울증. 그다음에 신경쇠약에 좋고. 그래서 백두산 그 여행 다녀오시면서 만병초차 보신 분 계십니까? 만병초차. 만병초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인제? 오, 예, 인제 가면 만병초 있습니다. 예. 또 백산차. 저게 만병초가 우리나라에는 어디 사냐면은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이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정상부에. 그래서 국가 보호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식물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병초는 한 포트에 그러니까 하나에 한 돈 10만 원 정도를 줘야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적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게 묘목이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주면 구매할 수 있는 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쟤는 이파리를 따서 차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 그래서 만병을 다스린다 해서 만병초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물은 어느 개인이 씨앗에서 발화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씨앗을 백두산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어디에서 씨앗만 가져오면 그전에는 그것을 발화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화성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 농자를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걸 발화시키는 기술을 들어가지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그게 성목으로 만들면 막 5, 6만 원씩 지금도 큰 거는 뭐 돈 10만 원, 몇십만 원씩 가는 것들도 있는데 종자를 3천 원에서 5천 원씩 주면 묘목을 구매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저걸 관상용으로 집에서 꽃을 보면서 키우다가 좀 성목이 되어 커지면 줄기도 잘라서 차로 드시고 이파리도 따서 차로 드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초입니다. 백산차 같은 거 월경, 생리불순, 불임증, 위궤양 이런 데 굉장히 탁월한 약초인데 저건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차지요. 허브차 아시죠?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약성도 좋지만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고 백두산 여행 같은 거 다니실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는 보이차 사오시지 말고 이런 차 사다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이차 같은 거는 중국에서 사오는 게 다 가짜라고 하니까 근데 저런 거는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려서 차로 파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5분 쉬었다 하실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요, 먹을 수 없는 약초. 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먹을 수 없는 약초. 삿갓나물, 이런 나물은 우리 기간지, 이게 우산나물 아시죠? 우산나물하고 삿갓나물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틀린데, 물론 이 삿갓나물도 나물로 드실 수는 있습니다. 열일 때 물에다가 데쳐서 울컥놨다가 하루 저녁 지나서 나물로는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독소 있는 식물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나물들은 삿갓나물, 기관지염, 편도섬에 좋은 약초로만 그냥 쓸수 있게끔 놔두고, 또 피나물, 관절염, 신경통에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저런 식물들도 취나물하고 닮았지요. 그래서 오인하고 산에 가서 아 이게 취나물인가 보다 하고 참나물하고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참나물인가 보다 하고 뜯어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탈을 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걸안 뜯어 드시는 게 좋겠다 싶고 특히 이 동이나물 같은 건 곰치하고 많이 닮았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인하고 드시는 것이 이 동이나물, 또저 피나물, 참나물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저두 가지를 굉장히 오인해서들 많이 드십니다. 근데 이런 식물들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진통, 거풍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 요강나물 같은 것도 독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물들은 될수 있으면 농업에서도 저런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농업에서 선택하는 식물들이 말 그대로요, 약이 되고 식용이 되고 원예성이 있는 복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풍, 없애준다. 풍을 예방해준다. 네, 풍을 잡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식물들, 꽁의비름 같은 것은 많이 보시지요. 아파트 주변 같은 데에서 지금은 많이 심어주는 식물인데, 저기 피부염, 각혈, 두드러기 같은 데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불로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쟤네는 효소로 담가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말발돌이 같은 것도 피부염에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요 말발돌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산에 다니시면서 많이 보았던 식물인데요. 그냥 홀대시하고 스쳐서 지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서 보니까 저렇게 예쁜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다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런 자란 같은 것도 또 산에서 다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네. 이게 폐를 튼튼하게 해주지요. 콩콩콩콩하게 폐. 자란, 자란. 네네네. 이게 책에 다 나와져 있죠. 요 풍란 같은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구상에서 향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향 중에 하나가 이 풍란향입니다. 풍란향. 그래서 수험생 같은 분들이 집에 있는 데는 저 풍란향을 갖다 펴주면 신경이 막 곤두세워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천연향 중에는 가장 좋은 향이다. 그래서 잘 자라지요. 네, 잘 자랍니다. 근데 실내에서 잘 자란다라는 거는 제가 실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베란다 정도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집에 베란다가 없는 분들이 몇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베란다를 높인 분들 계시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응? 베란다가. 그래서 저는 이 풍란이요. 여성들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여성들 피부 질환에도. 아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풍란 하나에 2,000원, 3,000원, 1,500원 이렇게 나오지요. 아, 그거는 이제 이런 우리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출란이고 출란. 얘는 풍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변이종들. 쉽게 해서 뭐 녹이 들어가 있다든가 뭐 투가 박여져 있다든가 이런 난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변이종을 말씀 몇 천만 원씩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죠. 뭐 네네. 쟤네는 식물이 이게 식물의 성격을 알고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물들 키우는 것이 대다수가 보면 외래종 관엽들을 키우고 계시죠. 그 관엽들을 제가 키우지 말라고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키우게 될 거예요. 내가 뒤에 넘어가면. 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이따 질문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3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자, 여기에 있는 식물들도 이 개불알 꽃이라는 식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에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물로는 본인 경험이 별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얘는 구매를 하려면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구매를 해도 한 촉에 한 1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저게 농사를 한 평에 1m80에 1m80이 한 평인데 10cm 간격에 하나씩만 꽂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식물이죠. 근데 저런 식물은 성격이 아주 못 돼 있어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식물원에도 이 식물원이 없습니다. 이 식물이 없습니다. 예. 아주 성격이 못 됐기 때문에 혹여 등산이라든가 가셔서 이런 식물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하나 딱 찍고 마르셔야 돼요. 전문가들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자, 이 감국, 저거는 전국에 분포하고 아주 어디 곳이든 잘 사는 식물이죠. 저게 폐렴, 기관지염, 두통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 저게 감국 차루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물들, 또 노루줌, 노루줌 같은 건 혈액순환에 저게 빨갛게 저렇게 나오고 하얗게 나오고 하는 식물들도 있는데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식물들은 농산물로 선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쟤네들은 성격은 좋은 반면에 번식력이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단가가 싸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수고한 대가를 받아먹기가 어려운 식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저거를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하셔야 그분들만 살아요. 자, 이 밑에 깽깽이풀 이런 약초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인기 품목입니다. 꽃이 너무 여성스럽고 예뻐요. 그 다음에 저게 꽃이 지고 나면 이파리가 올라오는데요. 이파리도 너무 여성스럽고 예쁩니다. 얘는 조그마한 포트도 2, 3만원, 3, 4만원을 줘야 구입을 해요. 네, 비쌉니다. 아, 근데 아주 뭐 조그마한 포트 한 2만원씩에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물론 염증, 신경불안에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요. 이런 약초가 이걸 2만원짜리 사가지고 약이 2만원어치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예용으로만 지금 팔려도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한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선택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고. 중대가리. 중대가리라는 꽃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중대가리는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스님들 앞에서 좀 부르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제주도 그 한라산 밑에 암자에 계시는 지훈 스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요 이름을 좀 개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랍니다. 중대가리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아니라 중이다. 그렇게 점잖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지금은 시중에서 이름이 두 종류, 두 가지 정도 이름이 생겨났어요. 승두목. 그걸 좀 이름을 승두목으로 바꿔서 중대가리를 승두목. 그렇게 스님, 그게 더 이상하죠. 승두목. 그러니까 중대가리는 정겹잖아요. 좀.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또 한 가지는 구슬꽃. 구슬꽃. 근데 이 꽃을 실물로 보게 되면은요, 진짜 스님들 머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꽃을 실물로 보게 되면 반질반질반질하니 스님 머리 100% 미루는 그 스타일 똑같아요. 그래서 참 어느 분이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걸맞게 지었다 이렇게 봐주고요. 이뇨 해독 작용에도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저 식물은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보다는 꺾꽂이를 하면 돼요. 꺾꽂이를 하게 되면 비전문가들도 50% 정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전문가들이 공부를 조금만 해가지고 오면 90% 이상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저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격이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 식물은 3cm 간격에 하나씩만 꽂아도 돼요. 그럼 1m80에 1m80 한 평에 3cm 하나씩 꽂으면 몇 개인가 봐보세요. 3600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저기 1년에 두 번을 출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봄에 꼽아서 뿌리가 내리면 여름에 출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꼽아서 여름에 이제 그 장마철에 삽목이 제일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꼽아서 가을, 겨울에 출하를 시켜요. 그러면 저게 뿌리가 딱 내려서 포트에 들어가면 4,500원에 출하가 돼요. 그 농장 가격이.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꼽아서 분에다가만 넣어서 내보내면, 뿌리만 내려서 내보내면, 저런 것은 농산물에서도 굉장히, 저게 원예용, 이게 굉장히 좋은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솔 같은 거, 저런 거는, 우리 와송 다 아시죠? 항암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바이솔은 정확하게 학명이 강화 좀 바이솔입니다. 강화. 강화 쪽에서 자생하는 바이솔인데, 저런 식물들은 해열, 지혈,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졌는데, 간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그래서 간상용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식물이고, 인기가 있는 식물이고, 쟤네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한 달씩 물을 안 줘도 안 죽습니다. 한 달씩 물을 안 줘도. 그래서 저런 식물들은 관심, 아래쪽에 있는 식물들은 농산물로도 선정을 해볼 만한 식물이고, 위쪽에 있는 식물들은 그냥 약용 식물이구나라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송 나오지요. 와송 항암 효과, 위염, 소화 불량에 굉장히 나오고, 이거는 중국에서 꽃을 이만한지 딸라 가지고요 술병에다 넣어서 불로 초주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저런 꽃을 중국 여행 다니시면서 보시게 되면 아 저게 와송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싸게 주고 사오시지 말고 여기서 1,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꽃대 크게 키워서 담가서 드시면 돼요. 그게 불로초주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불로초주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누가 생각나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공가보다 착하고 사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여행 가셔가지고. 근데 이게 국내에서 한 포트에 1,000원 주면 사잖아요. 그게 그거 10개만 사가지고 크게 잘 키워서 이렇게 담가서 드시면 좋지요. 얘는 이때쯤 돼가지고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요구르트 같은 거에 타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장병 같은 데도 굉장히 좋고요. 항암 효과가 좋다라는 약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나문제. 나문제 아시죠? 나문제. 함초 사촌 정도 되죠. 함초 사촌. 함초 아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함초는 함초에 있는 염도만 가지고 다른 소금을 안 먹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염도 보충을 한다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식물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함초가 막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 함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잃어버리셨죠. 뭐 우리나라 분들은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물들은 전 세계 3개 나라밖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3개 나라밖에 안 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게 나기 때문에 국가 보호식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어때요? 많이 나기는 나는데 우리 거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해남에서부터 강화도까지 뻘을 다 조합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뻘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이걸 짓죠. 그래서 전량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갑니다. 이런 좋은 식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안 먹고 이게 좋다 할 때만 막 난리가 나고 그 시기 딱 한두 달, 두세 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근데 이런 식물들은 꾸준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이게 봄에 나올 때하고 가을에 나올 때하고 성분 차이가 있습니다. 색도도 틀려요. 칠면초라고도 하지요. 색상이 7번 변한다. 예. 그렇게라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가을에 나오는 때는 빨갛게 네, 나오고요. 그래서 칠면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저는 봄에 나오는 걸 가지고 구매를 해서 한 가마니씩 효소를 담습니다. 효소를 담가서 양념으로 쓰고
저거를 돼지고기 같은 거, 뭐 비린내나는 생선 같은 거에다가 탁 재놨다가 드셔보십시오. 우리 건강에도 좋겠지만 잡냄새가 돼지고기에서 나쁜 것이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걸 드시는 게 좋다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막 하루에 우리가 뭐 몇만 원어치 썩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그뭐 몇만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뭐몇 달을 또 먹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양념에다 조금씩 넣어서 드신다든가 하면 미네랄 성분도 많고 또 식이섬유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걸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방울꽃도 아까 말씀드렸는 그 풍란 향하고 흡사합니다. 은방울꽃 같은 것은 그 향수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쓰고 하는 식물인데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풍, 특히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뛰는 분들한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꽃도 예쁘고요. 관상 가치도 굉장히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꾸리약초, 뭐다 아시죠? 도라지, 더덕, 잔대, 엉겅퀴, 도라지 이런 거는 뭐다 너무 많이 접해 보셨으니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를 집에서 꼭 해야 되는 해보고 싶은 식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사리과 아시죠? 고사리과 양치류. 고사리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고사리. 고사리. 애기손? 음식에서는요. 고사리 나물, 육개장, 그 정도만 생각나죠? 자, 고사리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고사리를 집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먹는 고사리는 다 뺐습니다. 먹는 고사리는 다 빼고요. 그냥 관상용으로 볼수 있는 식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집에 뭔 식물을 키우는가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베란다가 없는 분이 몇 분이고 몇분 정도 있을 것이다.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대다수가 아마 95% 이상이 관엽입니다. 외래식물, 다육이.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 다 거반이 독초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산세베리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세베리아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붐이 일어났었죠? 공기정화, 공기정화, 전자파 차단까지 돼요? 오, 대단하네. 그런데 또막 산소까지 내품 많이 좋은 산소를 보내준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건강 찾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자, 이 산세베리아가 보통 하나 살려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줘야 구매를 했죠. 근데 그 산세베리아에서 나오는 공기 정화 내지 산소가 발생되고 아까 뭐또 전자파까지 차단되는 거 그것만 누구한테 들어서 사신 거고 집에 방마다 다 있을 때가 있었고 막 거실에 하나 모디 하나 다 있었죠. 그죠? 근데 한 2년 반 3년 가니까 다 죽어서 빈 화분만 베란다에 그득하죠. 맞죠? 그런데 거기 이산 식물에는 산소가 발생이 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미나리 1,000원짜리 한단 사다가 드시고, 미나리. 이런 뚝배기에다가 어머님들이 그 뿌리를 아까워서든 아니면 새싹 나는 걸 보기 위해서든 담가놓고 새싹 나는 걸 보시지요. 1,000원짜리 한 단이, 한단 미나리가 새싹이 나면서 솟구르는 산소와 7만 원짜리 산세베리아에서 나는 산소 속고 이게 솟구르는 산소 양과 어떤 게 많을까요? 미나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데도 식물은 집안에서 그렇게 키우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열대성 식물이고 일조량을 굉장히 봐야 되는 식물인데 햇볕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다 놓고 보면 식물이 죽는 기간이 2년 내지 3년 걸린다. 그래서 비화분으로 베란다에 가서 천덕꾸러기가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물 키우는 것이요. 다, 한 3, 4년 지나면 뭔가가 이상하죠. 뭔가가 이상해요. 웃 자라가지고 막 베들베들하고 이파리 색깔이 나빠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꽃도 안 피고 폈다가도 우글우글해지고 이런 병들이 오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우리 집에 식물이 안 되는 집 있습니까? 식물이 안 됩니까? 나는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니, 자신 있게 그래야 제가 알려드리죠. 자, 못 키우고 안 되는 집손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맞네요. 많아. 근데 간단해요. 이왜안 되는 집이 있을까? 왜못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다잘 키울 수가 있고 다 전문가가 될수 있고 집안에서 다잘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내가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방법을. 그건 뭐냐면 이 식물이 우리 집에서 가장 잘살수 있는 식물이 뭐냐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우리 집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또한 가지는 내가 보기 좋은 곳에다 놓고 식물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산세베리아를 7만 원짜리나 사다가 막 TV 옆에다 탁 그거 놓고 소파에 딱 앉아서 보니까 걔가 죽는 시간이 아까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식물 학대를 하고 계십니다. 학대를. 근데 집에서 관엽이 대다수가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에요. 독성.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집에서 살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 해도요, 저건 내가, 야,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집에서 살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덜컥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분재를 내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분재를 해야 되겠어. 소나무 분재를 막한 5만 원, 10만 원짜리를 딱 사다가 베란다에다 딱 놓고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허옇게 응애가 끼고 백태가 끼고 이파리가 쏟아지고 타들어가고 그러죠. 걔 입장을 전혀 고려를 안한 겁니다. 내 생각만 하고 갖다 키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식물이 죽어나가는 거는 내가 길을 뺏기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꽃나무를 왜 갖다 키우시죠? 왜 갖다 키우셔요? 말씀을 크게 해줘야 돼요. 시간이 없어. 보기 좋으라고. 그죠? 근데 그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국 위에는 걔한테 길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고 부인한테 스트레스 받고 애들이 말안 들어 스트레스 받고 했던 거를 그 꽃나무를 보면서 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위안을 받으려고 갖다 놓는 건데 그게 집에서 죽어 나간다고 봐보세요. 돈 주고 걔한테 기 뺏겨.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식물만큼은 집에서 죽어 나가게끔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잘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식물을 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매를 하실 때 어디 가서 바가지 쓰시지 말고 속지 말라고. 응? 근데 얘는 꽃이 없습니다. 꽃. 이파리만 보는 식물이에요. 근데 고사리과 양치류 종류에서 이런 식물들은 별반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얘가 손고비라는 식물이에요. 이 위에 있는 식물이. 손고비. 저 때문에 잘안 보이십니까? 얘는 도깨비 고사리입니다. 도깨비 고사리. 도깨비 고사리. 근데 여기 나와있죠? 도깨비 고사리, 손고비. 넉줄 고사리는 얘입니다. 예. 근데 이 가격을 이 손고비는 포토 하나에 한 2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산세베리 하나에 뭐 6만 원, 7만 원 주고 사시면서 2만 원이 그러세요. 얘는 이제 지금은 그런데 제가 5, 6년 전 3, 4 그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보통 5, 6만 원을 줘야 구매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도 죽여봐서 아, 저거 가져가면 죽어.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때요? 싸게라도 덤핑해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놓은 걸. 그거 다 나가면 농사 안 짓습니다. 다른 걸로 하지.
얘는 도깨비 고사리는 3,000원에서 5,000원 주면 구매를 합니다. 근데 얘를 분에다가 그냥 놓고 사다가 분에다가 그냥 놓고 키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으로 키우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분에다 놓고 그냥 키우시는 게 좋겠어요? 작품 만들어 보실까요? 아니면 분에다 그냥 놓고 키울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간단하게. 이걸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약초를 활용한 작가로 변형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출품도 하셔서 장관상도 받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매를 하나 하시고 얘를 구매를 하나 하셨죠. 이 나무 동가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풍이나 우기 때 나무가 쓰러져서 눕혀져 있는 걸이 지자체에서 사람이 다치고 할까 봐 가지고 잘 정리정돈해 잘라놓은 나무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산이라든가 이런 계곡 같은 거 올라가다가 보면 거기에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잘 쓰러집니다. 그러면 3, 4년, 2, 3년 정도 돼가지고 위에가 피부가 다 썩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나를 주워 오십니다. 주워다가 완벽하게 바싹 말리세요. 말리셔서 그대로 놔두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뭐두 개, 세개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시작하면, 아, 이걸 내가 그때 왜 하나만 했지? 후회를 하게 돼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을 두 개만 구입을 하세요. 2만 원짜리 크게 잡아서 5천 원짜리를 구매를 해도 2만 5천 원짜리를 구매, 2만 5천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닭 튀기는 집에 가서 치킨 튀기고 남은 닭 폐유 있어요. 닭 기름 폐유. 닭 튀기고 남았는 폐유. 그 폐유를 좀 얻어 오시든지 사 오시든지 해서 얘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닭 기름을 흠뻑 발라주세요. 흠뻑 발라주시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싹 스며듭니다. 이걸 대반복해서 3회 정도만 하시면 완벽한 방부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식용, 건재상이나 이런 철물점 같은 데에서 방부제 이걸 사다가 쓰면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해로운 그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천연 방부를 하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흠뻑 발라주십시오. 나무는 근본적으로 물을 대면 썩습니다. 집안에서 나무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렇지 벌레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걸 방지하고 작품으로 영구적으로 볼수 있게끔 하려면 방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닭기름으로 갖다 바르라 했는데, 아이고, 내 수준이 있지, 뭔 닭기름이야. 소기름은 갖다 발라야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요거 제가 닭 튀겼는 기름으로 하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가 시행착오 낳는 과정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거 한 가지 가지고 3시간 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기름 바르시려면 바르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닭 튀겼는 기름 한 가지만 갖다 사용을 하십시오. 다른 기름은 안 됩니다. 닭기름, 닭에서 나온 기름하고 콩기름하고 믹스가 돼서 열을 가해졌던 것이 침투가 잘 되고, 나머지 설명은 그건 무조건 발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구절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얘 나무를 주우러 가실 때 비닐봉다리 하나를 가지고 부엽토를 가서 좀 주워 오십시오. 부엽토. 네. 부엽토를 갖다가 이 위에 이 송곳니를 딱 놓고 철사 있죠? 철사. 철사를 디귿자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드십시오. 디귿자로. 그 다음에 얘를 분해서 빼서 놓고 얘를 줄기가 쭉 있는데 뿌리 줄기가 있는 데다가 디귿자 철사로 이렇게 해서 박아서 얘를 고정을 시켜 주십시오. 놀지 않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딱 내려서 뿌리에다가 디귿자로 박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엽토를 물에다가 담가놓고 질퍽하게 해서 그걸 톡톡톡 올려서 뿌리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일주일 정도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얘가 뿌리를 다 박아요. 뿌리를 다 박습니다. 얘네들은 성격이 바위 표피나 그 나무 표피에 붙어 사는 습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되면 이 나무에 다 뿌리를 박아서 지가 착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 관리만 잘 하시면 여기 보면 조그만씩 새끼 나와져 있죠. 이게 아까 5,000원짜리 하나 발랐잖아요. 붙였잖아요. 이 새끼가 몇개 정도 되는가 한번 빨리 헤아려 보십시오. 얘가 그만 돼서 또 벌어줬잖아요. 얘가 포자가 날려서 여기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많지. 그럼 얘는 핀셋으로 떼서 다른 데다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좋은 식물인데, 자, 이게 약초가 어디에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지? 라는 것이 의문이 가지요. 얘는 여기에 번식을 포자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나오는 포자가 대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우리 호흡기관을 타고 들어가면 그 포자가 위염 치유 효과가 대단하게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몰랐던 식물들을 가지고 집에서 키우기만 해도 굉장히 좋다. 네. 이 식물이 이뇨 신장에 굉장히 좋다고만 이게 간략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양치리 종류들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대단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간단하게 하나 만드실 수 있겠죠?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나무를 파게 되면은 물이 고여져서 못 쓰고요. 이렇게 폭 파여져 있는 데다가는 식물을 심던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올려서 부엽토만 해주면 이 나무는 성격이 우리가 관악산 산꼭대기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 새틈배기에서 막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식물들인데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사냐면 이 바위에 이렇게 붙어 사는 식물이 여기에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하나 붙어 씨앗이 자리를 잡았어요. 바위 사이에. 근데 그 걔는 되게 재수 없는 애죠. 그 풀, 흙이 많은 곳에가 떨어졌으면 참 재수가 있는 애인데 어디 재수 없이 그 바위 위에서 그게 떨어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걔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장마가 시작되면 뿌리를 저 새싹을 싹 솟굴려요. 새싹을 솟굴려서 속에 이파리 떡잎 나오고 두장딱 솟굴리면 위에로 더 진화를 안 씁니다. 밑에로 바위 금이가 있는 사이로만 산을 발생시켜서 바위를 녹여요. 우리가 그 전기 산소 용접기 가지고 쇠를 용접하듯이 산을 발생시켜 쫙다 녹입니다. 녹여가면서 그걸로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장마가 끝나도 습도 유지를 내가 할수 있겠다라는 걸 직감을 하고 위에서도 이파리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열에 복사열에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내려왔는 거를 중단을 하고 이후에서 새싹 이제 싹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면 여기서 이만하게 이제 새 과목이 갈색으로 피부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래 위로 영양소를 공급을 해가면서 얘는 계속 좋은 미생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쭉쭉 현미경으로 보면 확대경으로 보면 쭉쭉쭉 미생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끌어올려서 위로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정도만 되면 내가 착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원리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는 건데 얘네들도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뿌리가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놀래잖아요. 그 놀래서 살아야 된다는 본능 하나만 가지고 이파리 같은 데 이런 데는 영양소를 하나도 안 줍니다. 새 뿌리만 자꾸 뽑아서 거기에 착생을 시켜서 붙어야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관리 잘 해놓으면 잘 삽니다. 그래서 나무는 뭐 썩지 않고 10년, 20년 가도 이런 나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이 하나만 키워도 위염 치유가 있다라고 본다고 보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걸 2만 5천 원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다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살라고 하면 25만 원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고 베란다에다 놓고 베란다에서 문을 열어놨다고 봤을 때저 포자가 아래 윗집으로 놀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베란다. 아까 베란다 없는 집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란다 없으시죠?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안 오고 싶어도 건설업자에서 살살 꼬셔. 입주하면 내가 해주겠다. 근데 이제는 베란다, 앞으로 이사 가실 때는 베란다를 넓은 집으로 가세요. 넓은 집으로. 지금은 동탄에 베란다가 2m 40짜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거실 문화 끝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생신 잔치 해드릴 분 계십니까? 손자, 손녀 집에서 밥해가지고 돌잔치 해주실 분 계십니까? 근데 왜그 삭막하게 베란다까지 없애가지고 거실에 널찍은 청소기만 나쁘게 그렇게 계세요? 베란다를 거실을 줄이세요, 이제. 베란다를 넓혀서 시스템 정원, 뒤에 가면 나옵니다. 딱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닷가 가기가 쉽죠? 바닷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런 부표가 막 지천에 깔려져 있는 거 많이 보시죠? 다 재활용을 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 이거 6개만 주워 오시고, 요 밑에 이 나무 동가리에다가 닭기름 하나 발라서 준비해 놨다가, 이거 주워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쇠파이프 그 고물상에 가면 스텐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 있어요. 이거 500원짜리 하나 주고 사오셔서 그 구멍에다가 껴만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넉줄고사리 3,000원짜리 하나씩만 저렇게. 아까 요 부엽토, 여기에다가 발라놨던 부엽토를 그 공과 공 사이에 공간이 있겠지요. 여기에 부엽토만 집어넣고 이 넉줄고사리를 거기다 그냥 껴만 놓으면 됩니다. 그 포토에서 빼가지고. 그러면 쟤는 습성이 어떤 습성이냐면 이렇게 끌어안아요. 크면서 볼을. 아까 제가 뿌리가 어떤 방법으로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쟤는 100% 공을 다 끌어안습니다. 이게 1년, 2년 정도 가서 보면 후에 가서 보면 장관이에요. 그걸 끌어안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내가 뭔가 치유될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힐링. 보고 듣고 만지고 먹으면 느끼는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걸 하나 만드셨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을 만드는 작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약초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먹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예술인으로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개 지금 간단하게 만드셨지요. 못 만드신 분. 관리는 뒤에 가서 한 번에 쭉 관리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자, 이 작품도 이건 천연 돌이에요. 돌. 이 돌이 천연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돌값이 엄청 비싸겠지요. 근데 이것도 돌이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갈까요? 이게 맨입으로 좀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 시간. 여기 위에 있는 이 식물들이 일엽초입니다. 일엽초. 일엽초차 드셔본 분 계십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쇳불석이. 이게 레이저가 안 나와가지고 요 쇳불석이 요 밑에 있는 것이 황금고사리 요 풍란 나머지 이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뇨, 지혈, 자궁암, 유방암에 굉장히 좋은 약초들로만 가지고 이런 식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원예, 관엽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토종 약초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머릿속에다가만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지금.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 일러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일러드릴게요. 책을 보시고 얘는 머릿속에다가 담아 놓으십시오. 조금 이따 꺼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약초 활용 작품도요. 전부 다 재활용입니다. 이게 조롱박이에요. 조롱박을 집에서 DP용으로 쓰다가 1년이 지나니까 저게 이제 서금서금하니 부식이 되고 하니까 갖다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 제자가 한 가마니를 저한테 주워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죽었는 거 하나 주워다가 이 나무 동가리에다 구멍 파서 끼고 쇳불석이 요거 마삭줄 요 풍란 일엽초 이렇게 해서 다 심어 놓은 겁니다. 저기 보면 풍란 피부 보습 노화 방지 피부 재생 효과 나와져 있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풍란 꽃은 옛날에
그 고기 어선들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길을 잃습니다. 육지 길을 잃어 찾아오는 길을. 그러면 저 풍난 향기를 맡고 육지를 찾아왔다 할 정도로 향기가 좋은 향기예요. 그 다음에 마삭줄, 해열, 진통, 거풍에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이게 마삭줄이라는 식물이에요. 마삭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야, 근데 어떻게 야생화를 한 개도 모르시냐? 여기 쇠뿔소기, 이 쇠뿔소기. 이 쇠뿔소기는 솥불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쇠뿔소기예요. 거기다 표기들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나중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쇠뿔소기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치류 식물이에요. 고사리과 중 양치류. 그래서 얘도 포자로 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쇠뿔소기 여기 보면 이뇨, 요로결석, 임질, 혈뇨, 그 피, 이 소변으로 피 같은 거 나오는 분들 있죠. 이 굉장히 좋아요. 만성기관지염. 여기에 이거를 달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질. 그 다음에 콩짜기 덩굴, 진해 해독, 각혈, 피토하고 토혈 이런 데 좋은데 여기 작게 나와 있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활용을 해서 느낌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뭐를 발랐겠습니까? 닭기름, 닭튀김 넣은 닭기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가 너무 맨질맨질해서 닭기름을 바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위에 구멍을 뚫어서 풍란 붙일 자리를 구멍을 뚫어서 닭기름 좀 넣고 흔들흔들만 해놓으면 되죠. 그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이거 몇 년씩 가도 안 썩습니다. 몇 년씩 가도. 안 드셨죠? 자, 이거는 저 어르신들은 이거 보시면 어떤 용도로 썼던 건가 아시겠죠? 깽가리? 이게 나무 함지박이에요. 나무 함지박. 옛날 나무 함지박. 그래서 이렇게 썩었는 거를 버리시지 말고 재활용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드셔서 우리나라 약초를 활용을 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시라고 가지고 나왔는 건데 꼭 이렇게 썩은 게 아니더라도 재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나무로 돼 있는 것들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돌단풍은 아십니까? 돌단풍 꽃. 오우. 자,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돌단풍 꽃을 나르셔서. 그 돌단풍은 나물 드셔본 분 계십니까? 나물. 돌단풍은 꽃이 하얗게 피죠. 그래서 이게 돌단풍입니다. 이 돌단풍. 여기 이거는 쇠뿔소기고요. 이건 풍란. 얘는 닭기름을 제가 한 10번 정도 발랐습니다.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고 너무 잘 사갔어요. 그래서 쟤는 사실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물려주려고 이걸 만들었었는데 시집갔어, 시집갔어요. 내가 너무 아껴도 안 되더라고요. 시집갔어. 어떤 뭐 교수님이 하 1년 동안 와서 사정하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 돌단풍 같은 거는 우리가 꽃을 그 꽃하고 이파리를 나물로 해서도 먹거든요. 근데 저이 뿌리 자체는 생강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강근으로 생강처럼. 근데 그 뿌리 자체가 달여서 차로 드신다든가 달여서 드시게 되면 그막 심장이 약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쇠뿔소기 같은 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우단이엽이라는 식물인데 큰 우단이엽입니다. 큰 우단이엽. 이 이파리 한 장에 한 3천 원 정도 갑니다. 이파리 한 장에. 이게 이파리가 몇 장이나 가는가 빨리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저 뒤에도 있어요. 저 뒤에도. 자, 이 우단이엽이 보면 밑에 보면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에 탁월함 이렇게 나와져 있죠. 암에만 굉장히 좋습니다. 암에만. 근데 이게 암에만 여기는 좋다라고 몇 가지만 이렇게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포자 식물이에요. 포자 식물. 근데 여기 보면 이파리가 갈색으로 이렇게 타들어가지요. 갈색으로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보이죠? 이런 이파리가 타들어갈 때 주인님 저걸 나를 잘라서 드십시오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때 가위로 깊이 넣어서 잘라서 달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관상용으로 보다가
쟤는 안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낙엽이 돼 버려요. 내가 낙엽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인님이 잘라서 드십시오라고 신호를 보낼 때저 이파리 끝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때 싹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라서 말려 놓으시면 돼요. 중국 같은 데서도 저게 이렵조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려 드시고, 얘는 애시당초에 이렇게 많이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이것도 듬성듬성 몇 개만 붙여놓은 건데, 이파리 하나에 3,000원인데, 10장이면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장 정도 돼 있는 포토 2개, 6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걸 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파리가 저런 걸 찢을 때는 4장 내지 5장 정도 간격으로 잘라야지, 그게 2장, 3장으로 자르면 몸살을 되게 심하게 해가지고 고사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5장 정도 이상이 되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5장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10장이라고 봤을 때 절반 딱 나누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고 그냥 키우는 재미로 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 식물원에서는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 여기에서 계속 떼서 다른 작품으로 만들고 번식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에서도 이 식물 한 가지만 가지고도 거제도에서 두 부부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거제도에서. 그게 60평짜리 온실이에서요. 그 부부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는 부부가 연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리고 2시간 이러는 시간이 뭐냐면 아침에 잠깐 물 한번 훅 주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런 엄마에서 떼어가지고 번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출하를 시키는데 작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소득을 얻었답니다. 하루에 2시간 일을 하는데. 근데 올해 전화가 왔어요. 아, 아침에 물안 줍니다, 선생님. 그래요. 왜안 주냐,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귀찮아서 스프링쿨러 설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에 한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지혜가 우리가 농산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그런 우리가 농산물 하면 지금 뭐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지금 뭐 농사 짓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고 제가 여쭤보면 100%가 우리 시중에서 사다 먹는 농산물만 다 되시거든요. 근데 이런 농산물에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FTA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할 필요성도 없고, 내만의 색깔을 내는데 가장 좋은 농산물이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거는 아까 손곱이, 아까 그 손곱이 만들고 남은 나무 똥가리에다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 연결을 해서 가다가 보면 저 뒤에 가면 아, 저런 방법이구나라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지니까 계속 관심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은 너무 쉽게 취미생활 비슷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물이다. 이걸 대량 재배해가지고 수만 평씩을 재배한다고 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이런 약재로 무슨 제약회사에서 아마 통째로 저걸 다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그렇게 대량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너무 홀대시하고 몰라요. 농산물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나 관심 있고 알지. 우리가 늘 먹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귀한 약초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들은 대개 보면 몰라서도 못했지만 또 아까 지금 당장 그러지 저거 팔로가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런 그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고 모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농산물로 대체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고, 자, 우리나라 민속식물 약초가 얼마만큼 좋냐면 저 식물 몇 가지만 가지고도 저런 원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 집안에다가 볼 수가 있고요. 자동 저 산소 발급 저 공급도 시켜주고 또 가습 역할도 해주고 푸르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들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개 붙여서 우리가 붙여 손들은 아시죠? 매스컴에서 항암 효과가 좋다 좋다 막 나와서 그거 뜯으러 막 다니신 분 계시죠? 개 붙여 손이 개자 들어가는 식물이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개불할 꽃 보셨죠? 개승마. 예, 이 개자 들어가는 식물들이 굉장히 고급 약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부초선도 굉장히 이제 좋은 식물이고요. 공작고사리, 황금고사리, 쇳불석이 여기 보면 다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토종 약초만 가지고도 우리 주변에 저 계곡 같은 데 가면 이게 다 접할 수 있는 식물들이고 볼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식물이 다 전체가 상록이 아니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을 색깔을 확실하게 내줄 수 있는 식물들이 또한 우리나라 식물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대개 보면 푸르르고 한 가지 늘 봄이고 늘 여름이고 그렇죠. 그러나 얘네는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또렷하게 내주는 식물들이고요. 특히 이렇게 이 황금고사리 같은 식물들은요. 가을 되면 핏빛으로 물듭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물들만 가지고도 조경, 보고 듣고 만지고 먹으며 느끼는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키우기만 해도 우리가 몸에 치유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자, 아까 제가 작품 하나 만드는 거를 이따 일러드릴게 하고 넘어왔지요. 이게 자연석이 이 정도 된다고 보면 굉장히 돌값이 비싸게 달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난 출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수석도 이 정도 달라고 하면 뭐 몇백만 원 달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몇백만 원 주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얘는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돈 안 들어도 돼요. 너무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만들고 갈까요? 자, 그러면 소재를 빨리 준비하시자고요. 소재를. 자, 철물점에 가셔서 강력 접착제, 석재용 강력 접착제를 4,000원짜리 두 개만 구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실리콘 하나만 구입을 하십시오. 실리콘 하나. 그 다음에 저는 이 수반을 8,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수반, 뿔 수반. 근데 여러분은 이거 사시지 말고 집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다과용 쟁반이라든가 과일 사라든가 이런 거 못 쓰는 거, 버리고 싶은 거 하나를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더 예쁘지요. 더 멋있지요. 그래서 항아리 뚜껑 같은 거는 사실 해놓으면 더 예쁘니까. 근데 이제 항아리 뚜껑은 반드시 구멍을 밑에 내서 물이 배수가 되게끔 해야 되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과일사라를 준비하신 분은 과일사라를 준비하시고 여러 나름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황금고사리 3,000원짜리 세포토. 세포토. 자, 준비 다 하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곡, 이쪽에서는 계곡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계곡. 돌 같은 거 조그마하시고 주워올 만한 돌. 여기 산이 어디 산이 가야 돼? 여기에서는. 수암산. 바닷가에서는 바닷돌은 너무 수마가 맨질맨질하게 돼가지고 폼이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산석이어야 돼요. 강석, 산석. 강줄기에서 나오는 돌이라든가 산 계곡에서 나오는 돌이라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자구리 변화가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가서 내가 들고 올 만큼 돌이 한 이 정도 이보다도 더 작아도 좋습니다. 이런 것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자, 가져오셨죠. 그 다음에 아까 갖다 놓은 부엽토는 있고요. 그죠? 부엽토도 바싹 조금만 말리십시오. 자, 그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돌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다 꼬맨 자리예요. 붙인 자리예요. 이런 데가 붙인 자리입니다. 쟤를 이렇게 세워놓고 붙이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신문지를 하나 깔아 놓으세요. 신문지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눕혀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을, 돌끼리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놓고 그돌 사이에다가 이 못생긴 돌을 하나 망치로 깨가지고 돌가루를 만드세요. 돌가루를 티스푼 같은 걸로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그 돌가루를 놓고 본드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뜨려 주는 동시에 2초, 3초도 안 돼서 다 굳어버려요. 그럼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돌을 거기다 빻아서 돌가루를 쓰라 하냐면 돌과 돌의 색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돌로 보여집니다. 자,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요령불인이라고 거기다가 막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갖다가 놓고 하면 되겠지 하고 하면 꼬맨 자리가 완벽하게 표가 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돌과 돌 닿는 사이는 전부 다 본드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떡 일으켜서 이 수반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되는데 수반을 구입하신 사람이나 항아리 뚜껑 같은 거는 그냥 쓰시면 되겠지만 과일사라 같은 것을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반이 좀 보기 싫지요.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그 수반 위에 그 화분 저저 쟁반 위에다가 실리콘을 싹 바르세요.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 끼고 싹 문대서 바르면 실리콘을 싹 바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엽톡가루 아까 말려놓으라고 했죠. 그 부엽톡가루를 쭉 뿌려서 타닥타닥 두드려 주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달 정도만 가면 그 부엽토에서 이끼가 생성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돌 붙여놓은 거를 갖다가 떡 올려서 이 위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밑에는 그냥 실리콘으로 붙이세요. 실리콘으로. 그 다음에 이 황금 고사리가 여기에는 지금 한 3년 정도 가니까 이렇게 꽉차 있는데 이런 바위에서는요 한두 가닥씩만 딱 올라와 있을 때그 신비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세포토 짠그그 황금고사리 구매했는 거를 이거 갈기갈기 찢어주세요. 막 이렇게 찢어. 찢어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그걸 넣고 부엽토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돌 사이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데 듬성듬성 하나씩 드문드문하게 하나씩 꼽아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얘가 자리를 잡아서 올라올 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바위 틈에 꼽힐 때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 크게 만들어진 거 있죠? 그걸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모양을 두 개, 세 개, 네개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아, 나는 우리 베란다 꽉 차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틈나는 대로 만들어서 갖다가 겹쳐 놓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지요.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황금고사리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얘가 가을 되면 이 단풍이 너무 황홀해요. 이 단풍이. 그 다음에 또봄 되면 저기 파랗게 또 원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는 약으로 좀 써, 차로 좀 끓여 먹어야 되겠다. 한번 싹 깎아주세요. 깎아서 차로 드시고 나면 새싹이 더 예쁘게 올라오지요. 단연생입니다. 단연생이니까요. 네. 부엽토. 자, 이 자금우. 이 자금우도요, 우리 만성기관지염, 식욕부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얘도 원예성이 너무 뛰어난 약초예요, 원예성이. 이 열매가 작년에 열렸는 열매인데 올해까지 만납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다큰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적당한 돌, 얘돌 크기가 한 30cm 못 되는 돌인데요. 거기에다가 얘도 3,000원 정도 주면 구매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포토 그릇이 있는 거를 빼다가 여기에다 깔아놓고 부엽토만 올려주시면 저렇게 큰 식물이에요. 그럼 얘는 세월이 가면 이 밑으로 이 부정아 빨갛게 보이죠? 얘네들이 이 밑으로 다 겨내려옵니다. 다 바위를 붙어서. 그럼 걔들 잘라서 다른 데다 옮겨도 되고 얘를 아버님이 식욕부진으로 좀뭘 식욕 돋게 좀 해드리고 싶다.
했을 때는 얘를 또 싹 깎아주세요. 깎아서 말려서 차로 그래도 계속 드시게 하고. 기관지가 안 좋다. 기관지 안 좋은데 얘를 좀 그 잘라서 먹여야 되겠다. 아니면 드려야 되겠다. 했을 때 드시게 하고. 이 씨앗은 올 금년에 꽃이 펴서 열매가 맺었을 때는요. 저 씨앗을 따가지고 부엽토만 깔아놓고 다른 돌에다가 꽂아만 놓으면 거의 80% 이상이 발화되는 식물입니다. 조명이 있어서 그러나 되게 덥네. 이런 식물들은 한 번만 해놓고 나면 너무 그 관상용으로도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은 반드시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그 관엽들을 제가 하시지 말라고는 않는데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관엽을 살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도 내가 작품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저서히 대처를 하시고 건강과 또 기분과 힐링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물 주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일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둥굴레 아시죠? 둥굴레. 둥굴레 차는 다 드시잖아요. 이게 둥굴레인데 둥굴레가 원래 하얗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뻘겋죠. 왜 이렇게 뻘겋을까요? 이것도 둥굴레를 집에서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만들어 볼까요? 커튼 쓰다가 못 쓰는 거 뭐든지 준비 하나 해놓으시고 끊어지지 않는 나일론줄 하나 준비해놓으시고 얘는 둥굴레는 한 포토 이렇게 되는 포토 한 2,0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죠. 아마 잘 오면 1,500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건 한 10개 20개들 구입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자 준비 다 해놓으셨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빈 화분을 뒤집어 엎어놓으세요. 빈 화분을 네, 뒤집어서 엎어놓으시면 이런 모양으로 될 겁니다. 뒤집어서 엎어놓으면 그 다음에 보온덮개 내지 담요를 거기다 한 5바퀴 정도를 빙빙 감아주세요. 이해가 안 오십니까? 안 와? 이해가 안 와? 이해가 오죠? 이 빈 화분을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다가 보온덮개를 5바퀴 정도를 빙 감아주시라고. 그 다음에 예쁜 천 하나 준비해 놓던 거를 위에다가 마감을 해서 이쁘게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 나일롱줄 하나 아까 그 나일롱줄로 마감을 쫙 해주세요. 그건 나일롱줄은 촘촘하게 감아주세요. 다 감아 놓으셨죠? 그러면 이 둥굴레를 포토 그릇에서 빼가지고 하얀 뿌리를 다 물로 닦아주세요. 물로 닦아서 생강근이죠 뿌리가 그 생강근을 적당하게 다 잘라주시면 돼요. 울그락불그락한 거를 딱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셨죠? 다 한 분만 자르셨네. 그 다음에 여기에 말려져 있는 나일롱 줄을 당기면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이 뿌리를 하나씩 끼워주세요. 나일롱 줄에다가 낚싯줄 같은 걸 넣으면 좋습니다. 낚싯줄 같은 거, 나일롱줄 같은 거로 빙빙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줄을 잡아다녀서 뿌리를 하나씩 껴주시라고. 잘른 뿌리를. 둥굴레 뿌리. 둥굴레 뿌리, 이런 뿌리를 그 딱 이렇게 당기고 하나씩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막한 2, 3cm도 잘라질 수 있고 3, 4cm도 3, 4cm짜리도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때로는 5cm짜리도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걸 만들기로는 만들었는데 제일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있죠. 뭐가 있어요? 물 관리. 물 관리는 물을 흡족하게 주면 되는 건데 뭐 관리야? 그렇지요. 흙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느냐? 그죠. 철에서 물 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염려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얘는 물은 흐르는 물에서는 절대 안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베란다에서 그 천을 깔아 놓으면 그건 100% 썩습니다. 천을 깔아 놓고 물 주는 건 일주일만 가면 썩어서 막그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근데 이런 애는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늘 싱그럽습니다. 썩는 것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식물이 약초가 흙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안건이에요. 그죠? 그것도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이 섬유지에서도 잘 삽니다. 우리가 집에서 분갈이를 왜 하시죠? 화분을 분갈이. 뿌리가 너무 많아서 산소 공급, 영양 공급 해주려고 분갈이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방법인데요. 원인은 저 분갈이 해주는 원인은 따로 있어요. 토양 자체가 알칼리성 토양이어야 되는데 산성 토양으로 다 변형이 돼서 흙이 못 쓰게 된 흙이 돼 버린 거예요. 산성으로 다 변해서 그래서 식물 생태계가 안 좋아지고 꽃도 안 피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색상이 나빠지고 웃자라고 그러는 원인들이 알칼리성 토양이 산성 토양으로 바꿔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도 3년 정도는 잘 삽니다. 여기에서 너무 잘 살아요. 이렇게 막 힘이 뻗치게 이렇게 뻘겋게 저렇게 힘이 뻗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원인이 있고 얘가 산성 토양 산성으로 변형이 돼 있는 거를 알칼리성으로만 돌려주면 되겠지요. 얘가 그걸 할수 없다고 하면 3년 정도 되면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알칼리성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요, 이 방법을 조금 접목해 주시면 식물들이 굉장히 근실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닷가에 아까 부표 주스러 다녀오셨죠? 그때 가실 때 비닐봉다리 하나를 더 가져가셔서 바닷가에 그 석화 껍질 있죠? 석화 껍질. 저 선생님은 뭐 드셔봤나 보네. 아르시네. 석화 껍질을 한 봉다리 주워 오세요. 석화 껍질. 그래서 석화 껍질을 물에다 한번 헹궜다가 그 물을 하루 저녁만 재워 놨다가 그 물을 떠주시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형시켜 주는 데는 굉장한 크게 효과를 봅니다. 집에 있는 식물들도요. 사실은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집에 있는 식물들도 저런 방법만 쓰면 그 다음에 뿌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는 긴 가위를 넣어가지고 분해서 넣어가지고 뿌리 끊기만 해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되는 원리는 생겨지고요. 얘는 3년 정도 돼서 그렇게 물만 주게 되면 너무 근실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커요. 자, 이렇게 뻘겋게 크는 원인도 좀 이따 뒤에 가면 왜 저렇게 뻘겋게 크는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못 쓰는 주병 이런 거 주둥이가 깨져서 못 쓰는 건데 저렇게 식물을 붙여가지고 재활용해서 쓸수 있고 좀 벌집인데 벌집을 또 우리 제자가 떼왔어요. 집을 하는 데서 벌집을 떼와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좀 만들어 보세요 하고 가져왔는데 그 눈초리가 보니까 저를 테스트하려고 가져온 눈초리예요.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 제가 코야니 가져왔어요. 쟤는 뭘 발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좀 특수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화학물질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지요? 혹여 저걸 전문가로 해야 되겠는데 꼭 배우셔야 되겠다는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베란다를 기능성 텃밭으로 가꾸기 아까 베란다 없는 분들 계셨었지요? 지금 분당에 가면은요, 이제 동탄에 가면 베란다가 2m 40 정도 되면 저기서 한 이만하겠지요? 시스템 정원으로 바꿔집니다. 시스템 정원으로. 이 안에서 안개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폭포가 내리고, 물고기가 놀고, 가진 야생화, 우리 약초들이 이 안에 들비하게 자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m 40 정도만 되면 뭘 설치할 수가 있느냐면, 티테이블 하나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 해놓을 수 있고, 그죠? 작은 쇼파 하나 갖다 놓을 수 있고, 다 놓을 수 있잖아요. 퇴근하셔서, 여기에 와서 머물다가 차 한잔 하시고 음악 듣고 들어가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베란다를 없애고 거실을 거실 베란다가 없는 집에는 근본적으로 식물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제가 제일 안 되느냐? 겨울에 칼수증이 와서 식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약초 같은 거는 겨울에 추워야 잠을 자는 겁니다. 뜨뜻한 거실에서 막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 식물 학대지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 가실 때는 베란다가 넓은 집을 택해서 그 건설 업체에서 베란다를 확장해 준다 하면 오케이 해놓고 우리 집은 거실을 줄여줘라. 거실을. 집값도 더 올라갑니다. 베란다를 구성을 잘 해놓은 집은 집값도 더 올라가요. 제가 분당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이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톨게이트 딱 지나가다가 보면 판교 톨게이트 지나가다 아이파크 보이죠? 거기는 베란다가 4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그 집에가. 베란다가 40평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몇평 정도 될것 같습니까? 예? 한 400평쯤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3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 계시는 그 회장님이 환경 오염 계통에 종사하시는 회장님이신데 저한테 한 1년을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한번 와달라.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걸 시스템 정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집 베란다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 집이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그런 거 하는 업자가 됐어요. 그 회장님이. 업자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고급 이런 것만 하시는 분이고 제가 지금도 가서 그런 걸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일러드릴게요. 됐죠? 약초를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집에서 살수 있는 환경이 뭔 약초가 살수 있는가? 이것만 알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던 약초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다 너무 잘살수 있는 반그늘 식물로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계통에 한 30년을 연구하고 종사한 사람이 여러분들 집안에 뭔 약초를 키워야 되는가를 모르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제가 수도 없는 집을 방문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집에 뭔 식물을 키우고 뭔 식물이 안 되고 뭔 식물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이 하루에 일조량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둔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약초가 하루에 일조량이 몇 시간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살수 있는 식물들로만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더덕두엽가 있습니다. 더덕. 더덕 같은 경우에는 덩쿨 식물이죠. 더덕은 햇빛이 하나도 없는 방에다 놓고 키워도 돼요. 근데 이런 그 화분에다가 한 100개씩 심어도 돼요. 100개씩. 심어서 해놓고 새순이 쫙 올라오면 창가 쪽으로 해서 햇빛만 볼수 있게 유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영양소를, 햇빛 보고 영양소를 만들어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습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습성을. 그래서 여기는 보면 도라지도 있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곰치도 있고 백두산 두메부추도 있고 뭐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해보실까요? 그냥 갈까요? 이 나무도 산에서 아까 나무 주우러 다닐 때 적당한 거, 나보다 키가 크면 안 됩니다. 나보다 키가 크지 않고 내 한 눈 밑으로 정도 되는 나무 하나를 기 받기 좋은 기상석 같은 거, 이런 기상목 있죠? 기상목. 나무니까 기를 받을 수 있는 나무. 딱 오면 여기 문 열고 딱 나가면 아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하나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닭기름을 발라놓으세요. 자, 바닷가 약게 부프 주스로 오고 석화껍질 주우러 갔지요. 그때 이 로프 하나 주우십시오. 저 로프 같은 거는 새 걸로 하면 식상해요. 보기가 싫습니다. 저런 건 집에다 갖다 놓고 저렇게 연출해놓고 한 달만 지나 봐보세요. 그 로프에가 이끼가 새파랗게 올라오는 것이 환상적이에요. 재활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모두가 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3,000원에서 1, 2만 원대면 다 구입할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여기 이 나무만 이 집 주인이 하나 심어달라고 해서 하면 저게 한 5, 6만 원 줘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 그런 식물들로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 돌판 하나에 한 8,000원 정도 주고 자갈 저것도 한 봉다리 한 8,000원 정도 주면 되는 다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것도 안 드려야 되겠다 하면 타일 깨끗한 타일 바닥이잖아요. 집안에 그 타일 바닥으로 깨끗하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돈 몇 푼 안 가격 다 나왔잖아요. 3,000원에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쫙 나와졌어. 나무 줍고 밧줄 줍고 단지 여기에서는요 배수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흐르는 물에는 안 썩지만 바닥에다 깔아놓는 건 100% 썩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수판 34평을 기준해가지고 24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 배수판은 반드시 갖다 깔고 물이 쫙 내려갈 수 있게 그 위에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방법을 모르고 두려워서 좀 겁이 나서 안 했는데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여기에 있는 흙도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산에서 가서 흙을 갖다가 하면 겁나는 게 하나 있죠. 벌레가 생길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무균 처리까지 다 돼 있는 토양 한 포대 상토 이런 거 한 포 한 2만 5천 원, 3만 원만 주면 남아요. 남아요. 하고 그걸 놔뒀다가 화분에다 쓸 수 있는 거를 분갈이 했을 때 쓰면 되죠. 자, 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창석이 같은 것들도요. 이렇게 창석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드는 건 뒤에 가서 일러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다 가네. 이런 베란다 같은 거는 뭐 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돈 많은 아저씨들이 돈을 많이 드리는 거. 이게 전시회 지금까지 그런 재활용도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던 자리인데 여기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때 이 자생식물관에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가?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전부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빨래판 봐보세요. 이거 다 주워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 바이올린 이런 거 못 쓰는 거 버린 거 다 주워다가 저렇게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도 한 10장만 닭기름에다 딱 담갔다가 쭉 빠진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렵초 하나 집어넣고 녹줄고사리 하나 집어넣고 창석이 하나 집어넣고 새뿔석이 하나 집어넣고 돌단풍 하나 집어넣고 해서 줄 하나 걸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도레미파 솔라시드로 쫙 걸어놔 보세요. 1년만 지나서 봐보시라고. 이 신발을 딱 보둥켜 안고 있는 약초들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자, 여기 나와져 있죠. 할미꽃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살지요? 무덤가. 무덤가에서 왜 많이 살을까요? 양지 바르고. 자, 그 양지 바른 것도 양지 바른 거겠지만 인을 좋아해서 거기서 가장 많이 삽니다. 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단풍꽃은 하얗게 피죠. 근데 이게 물들인 게 아니에요. 인삼가리지를 많이 주면 이렇게 막 심이 뻗칩니다. 여기 인삼 녹용같이 생겼잖아요. 이 바위솔 같은 것이
파랗게 피는 것이 이렇게 빨갛게 힘이 뻗쳐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고를 우리가 왜 과드리죠? 키 크라고 과드리잖아요. 어? 아니죠. 아버님 어머님 뼈가 튼튼해지시고 건강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삼가리를 많이 흡족하게 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뼈를 우리가 사골 같은 거 우려서 먹고 남은 뼈를 그대로 바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성이 올라 썩으면서 식물을 죽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금물이고 햇볕에 한 6개월 정도만 놔두면 바실바실 부서집니다. 그거를 갖다 올려서 이렇게 주면 아주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주기 아까 나왔었지요. 물주기는요, 어떤 식물이 됐든지 간에, 어떤 그릇이 됐든지 간에 위에서 바싹 말랐다 싶을 때 흡족하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꽃집이 아저씨한테 꽃 하나 사면서 이거 물 며칠에 줘요? 아까 저한테 물 며칠에 줘요? 물어보시잖아요. 1층에 사는 사람하고 15층에 사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조건이. 근데 꽃집 아저씨는 뭐라고 그래요? 예, 3일에 한번 주세요. 예, 5일에 한번 주세요. 전문가야. 근데 또 그대로 와서 하시는 거야. 3일에 한번 주라겠으니까 3일에 한번 주고 5일에 한번 주라겠으니까 5일에 한번 주고. 그러시죠? 근데 분 위에가 확실하게 다 말랐다 싶을 때 얘네는 이파리가 살짝 숙었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나무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다 태웠을 때는 어때요? 막 배고프고 하잖아요. 뭐 막 먹고 싶고 그때 줘야지 배가 그득한데 먹으라고 해봐 짜증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연에서 배워지는 거는 우리가 늘 우리 세상 일상생활들이 자연에서 배워가지고 연구하고 소재로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지키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글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설렁설렁 좀 넘어갈게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요. 그림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이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작품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유령까지 다 나와져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책을 보세요. 다 나와져 있어요. 여기 식물 키우는 방법, 목적,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제 뒤에서 그림을 몇 가지를 보고 설명을. 자, 여기 보면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닭기름을 발라가지고 창석이 저거 아까 3만 원짜리 하나만 발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풍란 3천 원짜리 3개 발라놓고 3만 9천 원이지요. 요거 황금고사리 3천 원짜리 저게 한 2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약 4만 원 조금 넘게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죠. 하세요. 4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된다고 보면 하셔야지요. 그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변형이 와요. 이렇게. 이게 여기 풍란이 들어앉아 있죠. 그죠? 여기 봐보세요. 풍란 들어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 작품이 2년 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돈을 들여서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취미생활이니까 조금만 붙여놓고도 키우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자연은 그대로 머물어 있지 않잖아요. 진화가 되고 번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기다림 이런 걸 보시라고 이렇게. 자, 풍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게 하는 방법, 번식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물을 죽이는 때가 많습니다. 정이 많아서. 이게 밖에서 커야 되는 식물인데 겨울에 내가 추우니까 집안으로 다 거실로 끌어들여. 이런 약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베란다에 춥게 키워야 잠을 흡족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놔두시고. 아까 이 뿌리 이것만 가지고도 사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네는 여기가 뿌리가 수태 같은 게 붙어 있으면 풍란 같은 거 사다가 보면 수태 붙어 있는 거 있지요. 그것이 죽을까 봐서 안 빼주는데 오히려 그걸 빼줘야 식물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농장에서 상품으로 빨리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 그걸 끼워놓고 없다가 그냥 노지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에다 그냥 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냥 갖다 끼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뿌리 자체가 전부 수관부입니다. 물집이에요. 물집. 물을 머금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얘구도 장마가 두 달 석 달 오면 아 장마가 두 달 석 달 오겠구나. 아, 또 저
가뭄이 두 달, 석달 오겠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두 달, 석달 와도 버텨내는 게 뭐냐면 하루에 두 달, 석달 오니까 얼마만큼 내가 내 물을 태워야 된다라는 걸 알고 태웁니다. 그래서 버텨내는 게 자연이에요. 걔네는 한 달만 물안 주면 꽃은 조만지 핍니다. 꽃을 많이 안 보려면 한달 정도, 5월달에서 8월달까지 꽃을 피는데 6월달에 한 20일 정도 물을 싹안 주면 쟤도 죽잖아요, 물안 주면. 그러니까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종족 번식의 본능이 발달이 돼서 꽃이 확 피는 거예요. 빨리 씨앗을 맺고 나도 종족 번식을 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명감. 그것 때문에 꽃이 무지하게 많이 핍니다. 그래서 난들은 특히 꽃 보려고 하면 물을 말리지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한반도 나무 이런 것도 죽은 나무를 갖다가 아까 소기름 바른다 했던가 제가요? 닭기름 발라서 이렇게 좀 해보시고 이건 장고 이런 것도 다 닭기름 발라서 재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나그네도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거를 내가 하도 불쌍해서 이게 편안하게 쉬라고 황칠나무 갖다 꼽아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 똥갈이에다 갖다 앉혀놔 줬습니다. 너무 편해 보이죠? 이런 걸 하나도 버리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신발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뭐큰 대작들이니까 그렇고요. 이게 아까 이런 게 부표입니다. 바닷가에서 주워왔는 부표. 자, 여기 이게 인형 같은 것도요.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는 거를 여기가 다 깨져서 갖다가 제가 꿰맸습니다. 꿰매서 창포 3,000원짜리 하나 심고, 넉줄고사리 3,000원짜리 하나 심고, 그 위에 풍란 3,000원짜리 합이 9,000원. 근데 저거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워왔어요. 저거 얼마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이 여기가 다 깨져서 박살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워다가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강력 접착제로 다 붙였어요. 돌을 대고. 근데 키가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이왕이 하는 거 키나 좀 키워주자 해서 느시거이 좀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숲속의 자유여인이라고. 숲속의 자유여인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전시장에를 엄청 많이 나가고 이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넉줄고사리 봐보십시오. 이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볼에다가 껴놨다고 그랬지, 3,000원짜리요. 하나 껴놓는 볼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 볼을 안고 있다고 봐보십시오. 이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호리병이 주둥이 깨져가지고 갖다 올려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초들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깨진 항아리. 이 나무들 썩어서, 뭐, 산에 가면 막 지천으로 있죠. 이런 나무들도 갖다가 닭기름만 발라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영구적으로요. 아, 이거는 산에서 이런 나무들 죽은 괴목은 아니고요. 예, 죽은 고사목인데 주워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제비집도 누가 집 철거하는 데서 뜯어와가지고 저한테 저걸 만들어 버려요. 저것도 우리 제자가 주워왔어요. 이게 저를 테스트하려고 가져왔는 거예요. 저 도마가 제 작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걸 붙여서 즉흙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가진답니다. 이게 저를 테스트하려고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이런 썩어서 버려지는 땔감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해놓으면 이렇게 고풍스러운 작품으로 약초를 키울 수 있고 약초 한 가지만 집에서 그냥 키운다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약초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동시에 나한테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이거 주우러 다녀라, 저거 주우러 다녀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것도 벌집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거를 제가 왜 만들었을까요? 뭐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오! 야, 예리하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작업장에 이 툭배기가 하나 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잘못하면 깨지겠다 싶어가지고 보온덮개를 둘둘둘둘 말았습니다. 툭배기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딱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 누운향나무, 나무는 성격이 저렇게 커요. 손을 안 대도 지가 누워서 크는 습성이 있는 나무예요. 이거 묘목 조그마한 거 2,000원짜리 이 위에다 하나 꼽아놓고 이게 한 3년 지나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지가 스스로가 이렇게 커요. 누운향나무. 여기 이런 거는 바위채송화 같은 거를 드라이버로 구멍 하나 딱 뚫어서 거기다가 벗겨놨어요. 보온 덮개다가 보니까 습도 유지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이거 다 삽목해놓은 거예요. 이 철쭉 도라이바로 딱 구멍 하나 내서 요 철쭉 요만한 잘라가지고 거기다 똑 껴놓은 거야.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서 아닌 건데 이렇게 작품으로 완벽하게 되니까 너무 보기 좋지요. 이거는 20만 원 달라기도 사가고 30만 원 달라기도 사가요. 근데 투자 금액은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게 뚝배기 깨진 거. 2,000원짜리 묘목 하나고요. 이런 건 잘라서 심었기 때문에 투자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됐어요. 근데 이건 보온덮개라는 것을 아르니까 사람들이 희소가치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가져가요. 근데 내가 못 팔지요. 왜? 나도 구경거리를 시켜줘야 되고 있어야 될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서로가 달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무가 아니고 보온 덮개를 감은 거예요. 보온 덮개만 쫙 감은 거예요. 이거 온실 이렇게 그 세우는 보온해는 덮개로 한 거고요. 집에서 못 쓰는 담요 이런 거 하셔가지고 해도 돼요. 담요 같은 게 두꺼운 거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다가 파이프 동가리 조그마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감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짝 같은 것도 닭기름 발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 나무 종류는 닭기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방부, 네네. 자, 이것도 칼도마인데 작업장에서 이걸 제가 다음에 만들어야지 하고 칼도마에다 닭기름을 안 발로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커서 닭기름 안 바른 칼도마에 저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둬야지 하고 했더니 2년 정도 가니까 바싹 다 부서져서 볼만하니까 썩어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저것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우단 이력. 자, 이제 다 끝나가고요. 효소 얘기는 뭐다 들으셨을 테고. 자,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 요새 난리지요. 이제 사진을 지워야 되겠어요. 제가 왜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민속식물 약초 가지고 작품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거예요. 대통령님한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들어다니면서 대통령님한테 직접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이 계통에서 대통령 상까지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이 사진까지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약초, 특히 허준 약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요. 내가 건강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약초에 대한 관심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가지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가지셔서 가족 건강, 내 건강도 지키고 이웃 건강도 지키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분 정도,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두분 정도, 세분 정도만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아, 이제 이 위에다가 물을 주면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그런 정도 되는 거, 저런 거는 집에서 키운다고 보면 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예, 축축하니까 보온덮개는 물이 많이 먹어 있어서 보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요. 심고 나서는 반드시 물을 흡족하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햇볕을 안 보게 일주일 정도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질문 없으십니까? 부엽토 대신 상토를 쓰게 되면 상토는 막 흘러내리지요. 섬유질이 없어서 제가 부엽토를 쓰라는 거는 섬유질이 많이 있는 흙을 써야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벌레는 요즘에는 좋은 약재들이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천 원짜리 요즘에는 약 하나만 갖다 넣어서 약통에다 넣어가지고 쓰면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좋은 분이 안 계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